무슨 모형 같기도 하고. 아니 장난감인가? 마치 살아있는 꿀벌을 종이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 섬세함 그 자체. 당장이라도 살아서 움직일 듯 포효하고 있는 호랑이까지. 긴 칼을 들고선 늠름하게 서 있는 중목은 이순신 장군도 종이 한 장. 아, 이제 칼질을 안 하고 저렇게 한다고. 오, 이게 돼요? 그러니까 이것이 정녕 종이 한 장으로 접은 것이란 말이던가? 날카로운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상상 속의 새 주작. 이야, 이게 요것도 이게? 종이 한 장. 이 모든 것들이 딱 종이 한 장으로 접었다는 건데. 제 닭의 머리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. 이제 닭의 날개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 부분이 이제 닭의 발가락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뱀 꼬리, 뱀 머리가 나오고 여기 사이에서 이제 닭의 꼬리가 나옵니다. 뱀의 머리 그리고 달걀 머리까지. 뱀이 달걀 몸을 휘감고 있는 모습. 어머. 정말 한 장의 종이 안에 동물 두 마리가 다 있다. 말이 쉽죠. 그렇게 주인공의 머릿속에서 나온 순수 100% 종이 접기 창작물들. 저거 색깔도 있으니까 이게 무엇이든 딱 보면 착 종이로 접어낸다는데. 그렇게 한 장 종이 접기를 고수해 온 지도 어느새 20년. 그동안 쌓인 작품이 노력의 시간을 말해주는데.